요즘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지구촌의 어려운 일들이 몰아닥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이비나 이단들이 나와서 종말이 왔다. 사람들을 많이 불안하게 만들고 또 어둡게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때 헌신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지금 이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두 가지 일들이 그냥 일어났어요. 뭐큰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뭐 아주 심각한 이단이 어디서 나온다든지 이랬는데요.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경고가 다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메시아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거 또 거짓말이겠지? 예, 이렇게 하고요. 안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먼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신천지는 지금쯤 자기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있구나 하고 지금 말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일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탄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고 정치가들 앞에 서게 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될때이 성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니지만 1948년, 혹시 이때를 사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네, 그때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일이었죠. 예루살렘이 2000년 전에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그런데 깃발을 꽂고 다시 나라가 세워진 거죠.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불었던 바람이 야, 이제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랬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 예언은 함께 봐야 돼요. 예수님의 또 다른 예언이 뭐가 있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일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 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쩌면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땅 끝까지 복음은 전파됐는데 그것을 안 믿고 있는지 모르죠. 심지어는 각 나라, 각 족속의 말로 자기 말로 성경책을 다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 동안에요. 이미 2000년대에 내다보기를 2025년경이 되면 세상의 모든 족속의 말로 다 복음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 동안에 지난 30년에 이루어진 일이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죠. 다음 1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2025년도 되기 전에 이미 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기후의 큰 변화와 자연 재난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출현 준비 작업이 계시록에 계속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들이 국소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더욱더 우리가 깨어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제 깨어나 고개를 들고 그 모든 환난을 이 땅에 임하는 모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근신하여 기도할 것이라.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런 큰 질병이나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나 여러 가지 일들이요,
예수님의 모든 통치 그 손에서 일어나시는 거잖아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어느 시대에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때가 가깝다. 지금까지 게을렀어도 좋다. 이제는 깨어라, 일어나라. 여러분, 왜 오늘 헌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냐면요. 헌신은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이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헌신할까요? 헌신할 수 없어요. 그때는 헌신할 몸도 없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헌신하는 거 아니랬어요. 일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헌신한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은 넘어가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헌신하였는가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고 통치한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삶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만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은 이런 사인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두려워 떨 게 아니라 더욱더 일어나서 와, 지금이 헌신할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우리 교회가 일할 때구나.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게요. 헌신에는 때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요. 이제 그때를, 그러면 그때가 오면은 너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그러면 그때를 대비한다면 너희는 어떤 종이 되기 돼야 한다라고 말씀 주신 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전에 계속 25장에서 예수님이 그때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집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식, 참 양식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살과 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래서 주인이 올 때 너희가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면 너희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주인이 와서 보게 되면 너희가 복이 있다. 잠자다가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라 게으르게 있다가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 살리려고, 한 영혼 살리려고 우리가 애쓸 때 주님이 오시면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첫 번째는 영혼을 향한 것이 돼야 된다.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절을 보면, 49절을 보면 이거의 반대의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너희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회들을 다 방탕하게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만날 때 너에겐 저주다 그것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헌신의 방향이 이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이 국제적인 위기가 왔는데요. 이런 기회는 오히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하면 아 이거 피해야지 도망가야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진짜 참 신앙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기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내 뜻과 계획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겪어보면 어때요? 인간은 정말 무능하구나. 우리는 정말 연약하구나.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데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는데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는 점점 더 살기 좋게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어떻게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나. 참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구나. 어때요? 우리 관심이 이런 때 더욱더 하늘나라를 향할 수 있다는 구원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벌벌 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까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도 있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 황성주 박사님이 쓰신 글을 지인이 보내주셔서 제가 좀 읽었는데 국민일보에 나온 글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예, 가만히 한번 코로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걸렸어도 치사율은 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안 만나지, 어떻게 하면 막 두려워 떨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보도 보셨죠? 앞으로 코로나는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는요 전 인류의 40%에서 70%가 그냥 갖고 살게 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유행할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잖아요. 인플루엔자 시즌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이제 용어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19 시즌이 왔습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세요. 이런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지금 많은 확진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2%의 면역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 희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니고 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거를 정말 문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 이걸 이길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다 라는 글을 쓰셨고요. 그 이기기 위한 노력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면역을 키우는 일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다. 건강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 어떻게 되죠? 더 스트레스 받고요. 더 면역이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더 병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게 아니라 이걸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도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래요. 한국의 이성준 목사님이 저에게 긴 길을 보내오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지금 한국에 막 바뀌고 있대요. 막 대형 교회 중심, 건물 중심, 그거 아니면 교회가 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실력이 뭐냐? 이런 일이 딱 터졌을 때 공예배가 없더라도 가정으로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가정예배 인도자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되었는가?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가?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을 교회는 배출해 냈는가? 지금 시험 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중심, 소그룹 예배.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니까. 카타콤에서 또 가정교회들에서 모이면서 누룩처럼 번져갔습니다. 중국교회가 그렇죠?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정별로 모여서 이게 기독교가 전파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들보다 훨씬 건강하잖아요.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도 없습니다.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길러진 리더들이 한 가정, 두 가정,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맡으면서 지역 교회를 끌고 있잖아요. 교회가 없어도 돼요. 건물이 없어도 돼요. 이게 정말 우리 선진국들의 교회를 이런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니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런 일꾼들이 준비됐을까? 아, 우리가 점점 더 가정예배 리더들을 키워야겠다.
우리 부모님들을 키워야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훈련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 등불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였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들의 헌신. 이건 뭐냐면요,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랬대요. 그래서 밤에도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등잔에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그냥 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신랑이 없는 거예요. 숱한 시간이 있어요, 신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뭐죠? 혼인은 약속되어 있지만 모양은 신부이지만 마음의 중심은 신랑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양은 봉사도 하고 우리 재직으로서 이런 직분도 맡고 저런 일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심판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정말 거짓 선지자들도 골라내고 네가 그런 열심도 있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너에게 첫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과 봉사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이런 24장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준비하면서 25장에서는 너희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달란트 설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달란트 받은 자로서 그것을 남기라. 그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 듣는 종들이 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이 남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때 칭찬 들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재림, 휴거 아니면 이런 재난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 두렵다, 떨린다,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새벽에 살펴본 야고보서 5장에서는요 그때를 어떻게 기다리는 자가 진짜 구원 받은 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농부가 비를 얼마나 기다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이른 비는 이제 경작을 하기, 씨를 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라고 해요. 늦은 비는 그 열매가 1년 동안에 잘 맺혀서 이제 상품의 가치가 있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라고 그래요. 그러니 농부가 이 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린다. 여러분 재림, 휴거, 심판 이 단어를 들을 때 너무 기다려진다,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냐,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한번 바라보면 믿는 사람도 오히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용기가 빠지는 것 같아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반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너무 이 세상에 쌓아놓은 거에 우리의 집중력,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야고보는요 두 번째로 그때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형제들을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신다, 지금 저 문을 열고 이젠 들어오신다 생각하면 어떻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것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죠, 원망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형제들과 싸우고 또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달란트 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충성할 텐데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오시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상급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삶이 뭐죠?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심판하는 날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상급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주님, 우리 주님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뭐라 그러지 예수님이?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 The least of these.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내가 베풀어도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잘해준다고 친절을 베푼다고 나한테 돌려줄 수 있나요? 배고픈 사람들 우리가 뭘 도와준다고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나요? 갚을 수 있나요? 여기 나오는 모습들, 목마른 사람들 물을 준다고 나에게 물을 줄 개런티가 있나요? 나를 도와줄 개런티가 있나요? 작은 자, 내가 섬기지만 나에게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다 예수님의 빚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상급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야고보서에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너희 은과 금이 녹슬었고 이것이 심판날에 너희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몇 대가 가더라도 떨어지지 않을 돈을 예금해 놓고 쌓아놓고 저축해 놓은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참 멋진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고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이 땅에 쌓아놓고 옆에를 돌보지 않은, 우리 이웃을 돌보지 않은 그 물질이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치로움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존경받고 우러름을 받고, 야고보서 오는 것처럼 너희가 성전에 들어올 때 뭐 금 장신구를 차고 또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달려가서 인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뒤집어질 걸 안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작은 자를 우리가 섬겼는가,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뒤집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 성도에게 이 마지막이라는 개념이 없으면요, 심판이라는 개념, 부활이라는 개념, 영생과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헌신은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냥 직분 받아서 그냥 억지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싫은데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구원과,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말씀대로 구원과 감격과 은혜를 깨닫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깨달으며 지금이 마지막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는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헌신은 투자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에요. 왜 바울이 그렇게 헌신할까요? 목숨을 버려서까지 헌신할까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심판을 믿기 때문에, 상급을 믿기 때문에 그는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이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헌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확고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헌신은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이렇게 섬겨요. 애들을 섬겨요. 그걸 맡은 분들은 그걸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애들이 언제 커서 여러분에게 그거 뭐 고맙습니다, 땡큐 카드 하나 쓰겠어요? 그때까지 내가 이 교회에 있는지도 모르지. 그렇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애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교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의자를 나룹니다. 아주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샘터에 정말 어떤 때는 뭐 말도 안 듣고, 어떤 때는 토라지고, 어떤 때는 대적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섬기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 나라에 가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왜 나만 이걸 하고 있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와, 나에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날은 저도 교회 소풍을 갔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돌아가는데, 의자를 막 짊어지고 뭐 테이블을 날려고 하는데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저랑 한 분 이렇게 남아서 교회까지 그걸 다 싣고 와서 이거를 창고에 재우는데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네가 상 받는 기회잖아. 정말로요, 정말로요, 막 공원에서 그걸 끌고 오면서 싣고 오면서 막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 소풍 다 끝나고 얼마나 이제 힘이 다 빠졌잖아요, 더운데. 그런데 진짜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상 받는 일이지.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헌신이라고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헌신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슬픈 거라고 생각해요.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헌신은 즐거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급이 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참 거절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 시간과 에너지가 돈을 할애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가 보니까 예수님께 그 사람이 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이 멋진 천국에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바로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도움을 입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구원받고 나니까 영이잖아요. 그때는 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도 했었고 저런 일도 했었고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 때문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 샘터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권사님 때문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또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면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헌신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헌신이 심플해요. 바로 내 주변에 나에게 맡겨진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내 옆에 가장 가까운 나에게 맡겨준 제일 작은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온다고 신학교 가라고 그랬나요? 마지막 때 온다고 너희 집 다 버리고 다 세계로 나가서 전도만 해라 이랬나요? 실제로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심지어는 유수 대학생들한테 학교를 뭐하러 다니냐, 이제 주님 나라 오면은 다 전도만 해야지 가서, 그게 제일이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내 옆에 가장 작은 자들부터 섬기라는 것입니다. 심플한 것이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옥을 만들려면, 지옥을 경험하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라. 그러나 천국을 경험하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헌신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 나에게 맡겨진 정말 작은 자, 이 한 사람을 붙들고 사랑하고 섬기고 친절을 베푸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잘 쓰임받고 충성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빛나는 상급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우리 찬양팀 함께 와주시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좀 몇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종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먼저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헌신된 일 중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슬기로운 처녀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열심히 일어나는데 원망과 분노와 아무튼 힘든 것만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 그 사랑 회복되게 해주세요. 어디서부터 떨어졌고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주님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요. 아빠 요즘에 나 진짜 예수님과 허니문 같아. 차 타면서 기도하고 차 타면서 찬양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그래 참 그러면서도 참 귀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그렇게 해야지.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뛰고 그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 정말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주님 만날 날, 주님 품에 안길 날, 이런 생각이 든다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건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정말 작은 일이 뭐냐, 나에게 작은 일이 뭐냐, 나에게 아주 작은 자가 누구냐, 이것을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